안녕하세요. 음악스터디의 박아루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픈 채팅방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그 해수부의 이제 서해 어업관리단에 대해서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 많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직자를 모시고 몇 가지 여러분이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들 분야가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65.5% 가장 높은 게 이제 네. 업무 만족도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 이제 국내 보시니까 네. 업무 만족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대체로 사람들이 좀 만족도 높은 것 같나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서해어업관리단이 좀 다른 공무원보다도 인기가 좀 많기도 했고 또 와서 직접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만족도는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해하고 동해하고 남해 있잖아요. 예.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곳은 어디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을 이제 고민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동해 어업관리단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부산, 알고 있습니다. 부산이요? 네, 네 부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한테 네. 각 지역별로 이것만 알고 와라. 특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동해 어업관리단 같은 경우는 그 동해 특성상 이제 바다가 트여 있다 보니까 이제 스웰이 이제 커서 좀 지도선이 이제 좀 되게 롤링이 좀 심하고 해서 이렇게 멀미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해 어업관리단 이제 지원하시게 되면 그런 배멀미 이 부분 가장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아 배멀미가 좀 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동해 가면 안 되겠네요. 고생을 네, 많이 하니까. 고생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주도도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거긴 안 그런가요? 남해 어업관련 대해서는 뭐 멀미 심하다는 얘기는 크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해 같은 경우는 네, 되게 배멀미가 되게 큰 단점이라고 네.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또 다른 지역 특징을 또 있을까요? 서해 어업관련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랑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중국어선 단속하는 게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서해 이 네. 어렵다는 게 네. 어떤 게 어렵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어선 단속하는 것보다는 그런 외국 어선에 직접 이제 올라가서 아 직접 올라가나요? 네, 직접 올라가서 이제 오. 솔직히 이제 중국 사람이 말도 잘 안 통할 것이고 조금 이런 말 본인도 올라갔어요? 저도 네, 몇 번 그 중국 어선 네. 그 지도 단속하러 간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럼 진짜 올라가서? 네 직접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 했어요? 가서 이제 짱골런? 짱골런? 이렇게는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신입이어서 네. 주로 이제 주사님들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그냥 업무 보조하고 그랬는데 이제 해경만 하잖아요 보통. 저는 해경만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진짜 어업관리단 직원분들도 올라가서 막 진짜 막 이렇게 뭐 하나요? 총을 못 쓰잖아요. 예, 저희 그 호신 장비라고 해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총은 없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서해 어업관리단에서는 그 조금 그 좀 덜 폭력적인 이렇게 조금 덜 빡센 그런 이제 중국 어선에 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좀 올라가기 힘든 이제 그런 중국 어선들은 이제 해경이랑 협조해서 이제 해경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중국 어선 전담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평상시당 이제 해경도 계속 이렇게 이제 접촉이 좀 원만한 상태인가요? 자주 하나요 교신 같은 거? 사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게 사이가 되게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예, 필요할 때 이제 특히 중국어선 단속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이제 질문 보면 단속 중 근무가 얼마나 잦은지. 또 강도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말 나온 김에 예. 참고로 중간중간 나온 이 소리들은 이제 마이크상 된 거를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그 단속점 근무는 그냥 일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네, 선박질들과는 다르게 저희가 이제 어선의 승선 조사를 하려면 무조건 단속점을 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출동을 나가면 특히 서해 어업관리단에서는 네, 단속점 그냥 거의 한 출동에
그냥 하루하루 매번 매일매일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일 1단속. 1일 1단속. 그거는 이제 보통 그 선장님 그 업무 스타일마다 다른데. 그러면 가장 빡센 1일 몇 장까지 벌었어요? 보통은 이제 이게 단속장 몇 번 내린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한 번 내려서 이제 여러 어선을 이제 승선 조사를 하고 검거를 하고 온다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단속을 올라갔던 몇 척까지 올라가봤어요? 하루에 이제 열 척 넘게 가본 것 같습니다. 하루에 열 척. 네. 와, 열 척이면 진짜 빡세긴 하겠네요. 네. 와, 그거 많이 하면은 수당도 주나요? 더? 아니, 수당은 뭐 단속점을 더 많이 탄다고 해서 수당은 더 붙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부하 이제 구급들 이런 분들은 이제 네.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선배들은 이제 올라가지 않고. 아주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그 승선 조사할 때는 주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주사라고 하면 합니다. 7급? 아 이제 6급? 저희 단에서는 그 보통 다른 그런 직원들을 부를 때 좀 높여 부르는 말로 주사님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우리가 구급이 서기보죠? 예, 저는 서기보, 서기, 주사보, 네. 주사 이렇게 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냥 다 서로서로 그냥 주사라고 통용하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급수와 상관없이 그냥 그 이제 우리 이제 배에서 저기 오면은 그 단속점 멤버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네. 그렇구나. 근데 보면 이제 일반 상선보다 멀미가 심할 것 같은데 네. 혹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사무실 근무만 하시는 분도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네요. 네. 아 저도 그 상선 탈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또 멀미를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대부분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해양대 나오셔서 그런 이제 배를 타다 오신 분들이어서 이런 멀미를 좀 잘 적응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좀 적응을 이제 못해가 하면 네. 사무실로 혹시 갈 수 있는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멀미를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배는 가야 된다. 네. 토를 하나 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 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나름대로 좀 그 멀미를 좀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 배에 몇 명 정도 있어요? 보통 이제 배 크기마다 다른데 보통 한 17명 정도? 아 17명 정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명 중에서 본인이 봤을 때 이런 멀미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분도 보셨나요? 사실 그 서해에서는 멀미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고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거 단속점 근무. 예, 네, 단속점 근무로 사회가 조금 힘들어하는 분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해경에서도 근무에 보신 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해경에 있다가 해수부로 어업 관련 온 사람들이 있는지 이걸 물어본 것 같은데 또 해경에서 근무했다면 어디가 좀 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네. 이건 사실 개인적인 거죠. 네. 어디가 더 괜찮냐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그럼 해수부의 이제 직원 중에서 네. 혹시 타 조직에 있다가 오신 분들은 좀 있는지. 예 그 이제 제 주변에서도 다른 뭐 굳이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공기관도 있고. 아 공공기관 어디가 있나요? 해양환경공단? 한국 그 콤사. 아 콤사. 네 콤사 네. 콤사 있었습니다. 네 콤사에서 있다가 온 분도 계시고 또. 일단 제 동기들 중에서는 다른 공무원 하다 오신 분은 없는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뭐 여기저기 그냥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해경도 있고 다른 뭐 세관도 있고. 아 세관에서도 오시고? 네, 그렇게. 그럼 조직 내에서 이제 타 조직이 있다고 오신 분들 약간 배척하거나 좀 싫어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없나요? 싫어한다든지 뭐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다른 조직에서 왔다고 하면은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궁금한다는 게 이제 긍정적인 그린 시그널 아니면 좀 예 뭐 부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아 뭐 왜 왔냐 그런 조직에서 뭐 그런 업무를 하다 왔구나 뭐 나도 걸로 가고 싶다 이렇게 아 뭐 그런 좀 네, 그러진 않고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어업관리단이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지 보통 서해 어업관리단 급여는 어떻게 돼요? 수준이? 급여 수준은 이제
상선 기준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냥 사망기사 월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다 다르잖아요, 배마다. 네. 실제로는 얼마나 돼? 보통은 이제 300 중반 이상은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0 중반이라고 하면 이 기준은 이제 9급으로 막 처음 들어갔을 때? 네, 맞습니다. 이제 상선 끝났으면 한 4-5봉? 네. 4-5봉 9급 4-5봉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4-5봉 기준.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단속을 배 나간 게 보통 며칠 정도 기준인가요? 1년에 16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해는 160일 나가고, 네. 그럼 한 달에 보통 평균 한 15일, 14일 이렇게 나가나요? 2주? 네, 보통 한 12일에서 15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일에서 15일 나가고, 그러면은 네. 나머지 이제 10일, 15일은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항해 나갈 때는 한 번에 그렇게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출동 주기가? 보통 한 출동당 출동 일수가 10일에서 10일이나? 네, 보통 10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일에서 뭐 이제 9일이 될 때도 있고 또 짧게는 엄청 짧게는 뭐 7일까지 될 때도 있고 짧은 게 7일? 네. 그렇게 한번 나가고 나머지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풀로 쉬네요? 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저희 서해역배단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배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아, 계속 출퇴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따로 뭐 복무 뭐 연가 이런 걸 상실하지 않는 이상 출퇴근해서 이제 배에서 그런 이제 행정 업무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9시 출근, 6시 퇴근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9시 출근해서 이제 18시에 퇴근하는 시입니다. 아, 그렇게 매일매일? 네, 그렇습니다. 주말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말은 이제 똑같이 다른 공무원처럼 이제 빨간 날은 다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만약에 출동도 보통 주말 최대한 이제 안 껴서 평일에 갔다가 와서 이제 최대한 육지에 있을 때는 좀 빨간 날은 쉬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출동을 짤 때. 네, 근데 출동이 그 주말이 한 번은 꼭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12일에서 14일 기준으로 9급 4-5봉일 때 300 중반이다. 네. 그럼 보통 이제 뭐 400 중반이라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어떤 경우죠? 400 중반이요? 네. 400 중반 받는 적 없나요, 한 번도? 400 중반까지는 아니고 400 조금 넘게 받아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뭐 한 달에 출동 일수가 평균을 내서 뭐 15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좀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갈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좀 400 중반보다도 그래도 조금 400 초반? 400 정도? 400 정도? 네, 그 정도 찍히는 것 같습니다. 9급 4-5봉 기준 그래도 맥시멈 찍어본 게 한 400 초반이다. 네, 명절 때는요? 명절 보너스는 또 따로 나옵니다. 얼마 정도 나와요? 저는 이제 100만 원은 안 되고 100이 안 되는구나. 90 얼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90만 원. 그럼 그 플러스 90만 원 정도 네. 보시면 되겠군요. 보니까 이제 서해업 다니면 우리나라 어선뿐 아니라 중국 어선도 상대할 텐데 어떠한지 이제 그 어업 지도 단속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선도 있을 거고 중국 어선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사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이제 경험상? 경험상 일단 그 중국 어선만 전담하는 지도선이 저희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 총 13척 정도 되는데 13척이 있고 네, 그 중에 한 5척 정도가 이제 중국 어선 전담선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구나. 정도 되죠. 네. 나머지는 이제 그럼 우리나라 어선 전담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어선 전담입니다. 어디가 더 선호하죠? 직원들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중국 어선 지도단속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중국 어선 지도단속 할 때 그 해야 될 그 서류들이 좀 간소화되어 있고 좀 이렇게 전격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선들이 이제 행정 처리가 네.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어선이 조금 더 좀 선호한다. 네, 맞습니다. 일은 조금 더 빡세겠네요. 일은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라 네,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선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는지 뭐 VHF,
청취를 안 하는 선박도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주로 이제 어선들은 VHF를 통해서 연락을 하기보다는 그냥 딱 그 레이더나 아니면 견시로 어선들이 보이면 그냥 바로 그냥 구속단정을 내려서 아 바로? 예, 지도단속 하는 편입니다. 문제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단 올라가서 올라가면은 뭐 그런 검거가 아닌 그런 승선 조사도 되니까. 그렇구나. 그냥 마음이네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네 그렇죠. 어선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네. 실제로 어선은 직접 올라가서 봐야 알지 안 보고 통화로만 해서는 식별이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이제 단정을 내렸는데 도망가는 어선들도 있나요? 예, 네, 도망가는 어선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네, 꼭 조사를 합니다. 고생하시네요. 다음 질문 보면 다큐에서 어업관리단 중국어선 단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박 항해 진결도 중국어선에 직접 등선해서 단속을 궁금하다. 직접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선박 항해 진열도 직접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속 단정에는 선박 항해 진열, 선박 기관 진열, 그리고 어로 진열 다 승선을 합니다. 이제 어로까지 승선하니까 항해 기관 어로 세 개 진열이 승선을 하고 브릿지에서 네, 통신 업무 위주로. 네. 알겠습니다. 항해로 합격할 시 첫 직책이 3등 항해사 당직을 맡는지 아니면 다른 직무로 업무를 시작하는지 타수 그 외에 궁금합니다. 항해로 합격을 하면 네. 저희 뭐 상선 탈 때처럼 그런 사관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갑판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럼 본인도 갑판원 시작했나요? 예, 저 지금도 갑판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무시를 한다든가 그런 되게 분위기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존중을 하면서 이제 각자 좀 업무 분장된 대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관 분들은 가면 오일러인가요? 기관부도 처음에는 그 기관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기관원? 기관원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다던데요? 어느 곳에 배에 갔는 데는 이제 갑판원이었어요. 네. 또 다른 배를 가니까 거기는 삼등항해사래요. 아 그러기도 하나요? 그렇기도 한다던데. 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근무 연수가 있어야 사관 직책으로 조금 대우를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좀 특이한 좀 구조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해기사로 사관을 승관했지만 네. 우선은 그건 필요 없고 우선은 우리 서해어업관리단 여기 기준 다시 맞춰준다. 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는 거네요, 이렇게. 네. 아, 그러면 보통 9급들이 이제 갑판원으로 하고 8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 9급, 8급 그런 급수에 맞게 직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배 인력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직책이 분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직책은 사실 별로 네.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냥? 네, 직책은 그렇게 형식상 있는 거. 네, 형식상 이제 구분은 해 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처음에 딱 갔을 때 네. 딱 그래서 갑판원 하니까 좀 놀라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 직책을 부르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신입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이제 뭐 지도선마다 이제 분위기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렇게 친근하게 서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좀 불러 주셨습니다. 9급 누구야 이렇게 하진 않고. 예, 네, 누구 누구야 이렇게. 급수나 직책을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너가 갑판원이었나? 너가 3등항해사였나?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네요. 관심이 없네요, 서로. 아,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같은 지도선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직책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공식적인 그런 명칭을 써줘야 될 때도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시험 과목들이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체계적인 강의나 이런 게 부족한데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면제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시고 면접도 저희 학원에서 같이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학원 홍보란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로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거 이런 거를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공부라는 영역은 개인 편차도 크고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냥 필기 같은 경우는 써보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정독을 했습니다. 이제 써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공부를 어떻게 할까 연구도 많이 했었는데요. 써보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되게 시간도 조금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이렇게 저한테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여기저기 그런 교과서나 그런 교재들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읽기만 했습니다. 그래요. 면접 때는 어땠어요? 면접 때는 저는 이제 이런 그런 공무원 면접, 이런 공무원 면접을 이제 처음 이제 접해본 거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공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그런 롬박 학원을 통해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네.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면접 가보니까 네. 받은 질문들이나 네. 뭐 분위기는 어땠는지 기억나요? 그쪽으로 받은 질문이? 아직 질문이 이렇게 잘 기억은 나진 않는데 확실히 면접은 필기처럼 뭔가 제가 준비한 거에서 나온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면접은 롬박식으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해수부도 해경과 마찬가지로 교육원 같은데 입교를 해서 교육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실무 생활에 지장 없이 교육을 사전에 받는지 아니면 기존의 경력을 바탕으로 승선 생활에 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인사 이동은 얼마마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근무지에서 정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우선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해수부에서는 해경처럼 따로 교육원 존재합니다. 해양수산 인재 개발원이라고 존재는 하지만 이제 그 개발원에 가서 저희가 2주 정도 교육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달도 하고 뭐 3주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저 때는 2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육원에서 실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 배웠어요, 거기서? 우선은 약간 좀 분위기가 이제 좀 교육을 받는다기보다는 좀 이제 좀 편하게 좀 이제 좀 교육받는 이런 건가요? 느낌이? 예, 타이트 일정 자체는 타이트한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네. 지금 들어가신 게 19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네. 이때는 사실은 지역이 다 정해놓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디를 할 건지. 네. 근데 사실 이제 올해는 딱 하나 통으로 뽑았거든요. 지금을.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원에서 이제 찢어져가지고 네. 본인이 이제 인사 발령을 했으니까 네. 혹시 그거 관련 들은 건 있으신가요? 뭐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교육원을 직접 가진 않고 다들 컴퓨터로 강의를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인사이동. 인사이동을 하긴 하는데 네. 딱히 뭐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해에서 남해를 갈 때 혹은 서해에서 동해로 갈 때 이제 저랑 급수가 많고 그 다음에 서로 이동 시기가 맞는 그런 사람들끼리 교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서해에 뭐 선박항에 8급이다. 예. 그러면 동해에 있는 선박항에 8급 예. 같은 급수가 너 갈래? 갈래? 이렇게 인사가 맞아야 이렇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간다는 뜻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듣기로도 한 근무지에 가능하면 거의 있는다고 들었거든요? 뭐 최소 10년 이상씩 다? 그러진 않나요? 예, 보통 한 지역에 뭐 10년 넘게 있기도 한 그런 상사분들을 뵌 적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지역에 한번 정도는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번 정도는 네. 갔다 와야 한다. 네, 그냥 평생 쭉 있을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 근데 내가 만약에 서해에 있다가 만약에 제주로 갔다. 예. 근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거는 그렇게 뭐 약속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좀 케이스가 안 좋은 케이스는 진짜 튕겨져서 제주도 갔다가 한참 막 몇 년 있다가 계속 서해에서 이제 막 와달라 막 계속 이렇게 하겠네요. 예. 내가 만약에 제주도 있었어요. 예. 남해에 있는데 나 다시 서해로 가고 싶어. 예. 이렇게 인사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남해로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경우에는
못 가나요? 예, 교대하는 그런 맞상대가 있어야 꼭 있어야 되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 물어보니까 네. 이제 내가 만약에 가고 싶다고 하면 네. 여기에서 착출을 해가지고 보낸다고 들었거든요. 그 조건이 맞는 사람을. 근데 그 정도로 인사이동이 막 잦진 않나 보네요. 사회 어업관리단은 자주 오고 자주 가고.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동해 남해 이렇게 많고 그다음 서해 남해 이렇게 빈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랑 서해는 이렇게 교류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서로가 이제 마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많고 예. 그러지 않을 경우는 가급적이 없다. 예.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서해 어업관리단이면 어디서 근무를 하고 목포죠? 네, 목포입니다. 목포고 발령은 어디서부터 어디에 나는지 이건 목포에 있죠, 그냥? 네, 그냥 그쵸? 목포 북항에 있습니다. 네, 북항에 있고 사무실 근무는 좀 잘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면? 사무실 근무도 요새는 그 신입들이 많아져서 네. 이제 사무실 근무도 하려면은 좀 경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전에는 이제 젊은 직원도 많이 없어서 사무실 근무 지원을 하면 웬만하면 이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하면은 이제 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똑같이 다른 그런 사무실 일반 공무원들처럼 9시에 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고 그런 사무실 업무를 봅니다. 근무는 좀 약간 강도가 강도는 이제 그런 서류적으로 뭐 행정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지도선보다는 조금 네, 빡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급여는 그 200만 원 정도 한 초반 되나요? 일반 네. 공무원처럼? 급여는 일반 공무원들처럼 받습니다. 제 지도선 출동을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초과 근무 수당이나 뭐 출동 수당 이런 것들이 붙지 않습니다. 네. 거의 다 와갑니다. 아, 힘내시고 거의 끝나갑니다. 네. 지금 이제 입사하려면은 한국사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 될까요?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한국사 자격증 없이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뭐 한국사 자격증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조금만 하면 따기 때문에 2급 말씀드려요, 그렇죠? 2급이 5점이니까요. 예, 1급 같이 예, 쳐준 걸 알고 있습니다. 1급이 뭐 3급이 3점인가 그러니까. 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예. 공부할 때 방법이나 교재 등 어떻게 준비하냐는 아까 위에서 말했으니까 예. 넘어가고 예, 롬박이 셌답니다. 예. 예. 어업관리단은 보통 몇 년 주위로 다른 곳은 이거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몇 년 주기라는 건 없다. 네. 정해진 주기는 없다. 네. 그때 서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 있다. 대신에 자기하고 조건이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혹시 정해져 있는 순환 방식이 있다든지 원하지 않을 경우 한 곳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시험치는 과목 및 시험 일자, 공부 방법, 면접 질문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학교 속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 네,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이제 가장 여기서 예. 가장 이제 이런 새해 어업관리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 그냥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죠. 새해 어업관리단에 제가 들어와서 아직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일은 많이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뭐 10년, 20년을 내다 봤을 때 충분히 들어와서 일을 해보셔도 다시 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다시 질문 빡센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해업 관리단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수험생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해 어업관리단도 되게 워라벨이나 급여나 업무 만족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나가기보다도 그런 객관적인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참 괜찮은 직장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 어업관리단을 관심 있어 하시고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니까 꼭 예, 한 번에 다들 합격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